나무 잠깐만 아니 진짜 아우 나 오늘 체면치려고 뭐 모르겠어. 나는 오늘 모르겠어요. 방송 여러분들 정말 소통 부재되고 너무 죄송한데요. 저 손님 손님 왔는데요. 아 저 손님 왔는데 잠깐만. 아, 야 와서 제가 항상 해장하러 가는 집 조지스 씨의 사장님이십니다. 그래서 뭐 항상 이 컨텐츠적인 거나 이런 거 뭐 해산물 같은 거 손질도 해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저희 집에 한번 초대를 했는데 형님께서 본인 스스로 관종이다 라고 상당히 관종 예, 영상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싶다 라는 게 좀 있으셔가지고 예, 우리 집에 한번 좀 초대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자 일단은 음식 요 이제 생선에 대해서 네. 좀 소개 잠깐만 좀 부탁드립니다. 네네. 우럭이에요 우럭. 네. 아 우럭 자연산 우럭이고 일단 회로 먹어도 맛있는데 네. 매운탕도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. 아, 우럭 매운탕 아주 끝내주죠. 아 그럼요. 그래. 근데 이 우럭에다 옆에 있는 요거. 네 맞습니다. 이걸 같이 딱 해가지고 먹으면 아 작살나거든 우리 같이. 맞습니다. 아유 또 드디어 또 저희 집에 또 오시게 되셨네요. 대가리는 왜 세워요? 네, 보기 좋으라는 왜 세웠어요? 기표. 네. 아, 요 며칠 전부터 제가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. 벚굴, 뭐 알배기 쭈꾸미 사람들이 아 왜 맨날 저 표정이야? 뭐 다 맛있어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요즘 해산물들이 너무 또 좋은가 봐요. 진짜 와. 특히 이게 정말 제 영상에도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거 진짜 사기예요, 사기 이거는. 이거에다만 술을 드셔도.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. 소주가. 아. 우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화로로 해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. 제 입에도 네. 숙성보다는 화로로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먹는 게 그게 더 네. 식감이 더 쫄깃하고 숙성을 해도 더 네. 쫄깃해요. 아 우럭은 또 숙성을 해도 네, 쫄깃한가요? 숙성을 해도 쫄깃하기 때문에 아 네. 이거 숙성으로 해도 먹어도 그럼 크게 상관이 네. 없고 쫄깃함은 우럭은 그대로 남아있어요. 아 그대로 네. 남아있네요. 어. 야.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아 아니 나중에는 바뀐 것 같아요. 이거 먹다 보니까 회를 먹으려고 이거 소스를 찍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려고 회를 먹은 것 같아요. 왠지 그런 예.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쏴쏴쏴 네. 와. 장난없어요. 오 이게 그 젓갈 느낌이랑 또 다르네요 또. 이게 또 저염명란이라서 그렇게 짜지도 않고 예. 이거 양파에다 드셔도 맛있고 쌈장 대용으로 드셔도 와 이거 쌈장 대용 되겠네 네. 이거 와 이거 진짜 아 놀랬다 진짜 아. 네. 아 보기 좋네요. 와 아, 옆에서 보다니. 예 네, 이렇게 딱 그 쏴. 아 와 이게 또 양파 달달함이랑 또 만나니까 또 이것도 기가 막혀 또 겁니다. 아, 나 진짜 이거 미치겠네. 아니 이게 아, 나 이게 미치겠어 진짜. 야 역시 세 개 올려가지고 아, 사치 한번 부려봐야겠다. 아, 여러분 이렇게 딱 회에다가 쏴쏴쏴 쏴쏴. 아.
이게 그 어떤 회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. 다 잘. 광어, 네. 광어 숙성회도 잘 어울리고 우럭회도 좀 잘 어울리고. 어. 전복도 잘 어울리고요. 네, 전복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해삼도 잘 어울리고 네. 소라 뭐 이런 거 다 해산물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특히 요거는 진짜 아니 지금 저 고추냉이도 안 찾고 있어요. 얘 이거는 그냥 다 끝나요 그냥. 네. 와 진짜 이거 회 좋아하는 사람들 다 추천하고 싶다. 진짜 이거는 회로만 먹기 좀 질리실 때 네.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요거 한번 먹었다가 또 요거 한번 먹었다가 또 회 한번 간장에 찍어 먹었다가 또 이렇게 드시면 참 맛있더라고요. 아. 조지가 이름은 아니고요. 네. 별명이에요. 네. 친구들이 네. 조지 불러가지고 왜 그런 별명이 생기신 거예요? 그 이름이 지호인데 아 네, 지호지 지호지 하다가 아, 친구들이 불알땡땡들이 아 불알땡땡 아. 아니 땡땡 불땡 친구들이 하셔야지 불알땡땡들은 뭐예요? 네. 그래가지고 조지 부르다가 그냥 그렇게 됐고 또 영어 이름도 조지예요. 아 영어 네. 이름이 또 영어 이름 조지고 아 미국에 잠깐 또 아니요 호주에 잠깐 있어요. 아 호주 네. 호주 쪽에 잠깐 있었고요. 오. 야 이번엔 명란 올려가지고 야 여기 된장은 어디 거예요? 이게 맛있죠? 네, 맛있죠. 이거 맛있어요. 아 입맛 진짜 이게 바로 집 된장 맛을 낸 공장 된장입니다. 역시 역시 순창 어쩐지 순창 된장 고장이죠. 네, 고추장의 고장. 아유 된장도 잘 맞을 줄 몰랐네. 자 회만 먹는 것 좀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 진짜 된장 살짝만 찍어가지고 된장 살짝만 찍어가지고. 된장 해도 좋아요. 아, 확실히 그, 된장 좀 소량의 된장만 네. 해가지고 밥이죠. 네. 된장. 아, 맞아. 아, 아. 일단은 막내네 아 요거 아삭한 고추랑 해가지고 다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역시 드실 줄 아세요. 이건 오 같이 해서 어 옆에서 보다니. 아, 잠깐만요. 진짜 요거 저 요만큼만 여기 위에 한번 짜주세요. 알겠어요. 요만큼 여기 한번 짜주. 어 지금 어 우리 뭐 이상한 짓 한 게 아니라 여기 이거 모자이크 때문에 가려졌는데 이상한 짓 한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좀 짰습니다. 아. 해 세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. 진짜 회가 질 수 없는 이유가 이 다양하게 찍어 먹을 소스들이 또 많다는 게 와 진짜 여러분 이거 미쳤습니다. 청양고추 지금 살짝 하나 먹었잖아요. 이게 살짝 매크랑까지 같이 딱 만나니까 와 이거는 고기 좋아하시는 어... 분들은 삼겹살에 발라 먹어도 기가 막혀요. 이건 뭐에 발라 먹어도 맛있겠는데 나 이거 심지어 소보루빵에 무쳐 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나 미치겠어 지금 여러분 잠깐만 나 아니 우럭해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긴 하는데 저염병란 네. 저염병란 어 쏴쏴쏴 네. 쏴쏴쏴 술은 좋은 사람이랑 먹어야 돼. 아, 진짜. 아. 비 오면 비마지러님께서 먹느라 바쁘네요. 인사도 안 해주시고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. 소통 부족하니까 너무 죄송한데요. 아 저도 좀만 하고 대충 좀만 하고 이제 녹화 끄고 이거 그냥 소통하려고 그랬거든요. 야 이거 안 멈춰져요 진짜. 나는 미치겠어 진짜 나도.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.
오, 나 진짜 얘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진짜. 와. 치약처럼 짜드시는데. 아니 얘도 너무 좋은데 오늘 얘 첫 만남이라 그런지. 아. 여러분들 뭐 역시 뭐 회는 그래도 고추냉이 좀 찍어야지. 아 그리고 회는 살짝 뭐 소금만 찍어보고 맛이. 아 나 오늘 모르겠어요. 난 그냥 오늘 이렇게 먹어야겠어요. 난 그냥 야채 아삭한 느낌에. 어 나 오늘 요거 짜가지고. 아, 아사아사. 사사사 아사아사. 이게 맨 처음은 회가 간이 안 돼 있잖아요. 살짝 짭짤한 맛부터 살짝 느껴지다가 씹을수록 이제 회 안에서 고소한 느낌이 나올 때 같이 명란에도 이제 고소한 풍미가 폭폭폭 튕겨져 나오면서 미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씹을수록 절대 이 맛도 또 잊으면 안 되죠 또. 아, 술이 안 취해요 어떻게 하나. 근데 확실히 매력은 다르네요. 이게. 얘는 처음부터 풍미가 막 오고 맞아요. 명란은 좀 씹으면서 뒤에 풍미가 싹 올라오고. 나머지 잠깐만 이제. 아니 진짜 아우 나 오늘 체면치려고 뭐 모르겠어. 나는 오늘 모르겠어요. 방송 여러분들 정말 소통 부재되고 너무 죄송한데요. 저 손님 예 손님 왔는데요. 아 저 손님 왔는데 잠깐만. 아, 야 와서. 그래도 마지막은 아 우리 또 이 녀석을 배신하면 안 되죠. 아 어니언. 아 마지막은 여러분들 이 녀석을 배신하면 안 되죠. 쏴.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은 아 이 뿔소라입니다. 뿔소라. 예. 랩을 벗겨드려가지고 지금 참기름이 살짝 지금 아니 내장에서 내장에서 살짝 나온 거예요? 오 생이어가지고 아 자 뿔소라인데 여러분들 자 이게 뿔소라가 어떻게 생긴 소라냐 이렇게 생긴 게 뿔소라입니다. 자 참고로 손님이에요.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. 우리 잡식이가 돈만 온 주인장과 차린 게 많은 손님의 합방입니다. 맞네요. 쏴. 어우. 뿔소라는 씹다 보면 뒤에 비리다는 표현으로는 우리는 안 쓰는데 정말 그 어떤 향에 민감하신 네. 분들은 살짝 비리다란 느낌을 느끼실 그 분들이 있어요. 있을 거예요. 근데 우린 또 이런 것도 싫어하지 않으니까 우리 좋아하죠 또 이런 거는. 네. 분명히 여기 영상에 댓글도 그런 거 달릴 것 같아요. 아 손님 초대해놓고 손님이 음식 다 준비해놓고 아 아니에요. 저희 뭐 왜 저러냐. 제가 먼저 이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회사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니까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사사사 여러분들 사사사.
이번엔 해삼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야, 손 한 번만 씻고 오겠습니다. 예. 아, 역시. 여기가 네. 아마 입일 거예요. 아마. 아, 입. 어. 네,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게. 어이구, 물이 이렇게 많네. 자, 아니 요 이럴 때 대비해서 제가 다 해서 해삼을 따시면 이게 해삼 내장. 와, 이게 해삼 내장. 오, 참. 요게. 네. 야. 맞습니다. 와, 한번 드셔보세요. 잘 있어요. 오, 이야, 자, 여러분, 이 상태에서, 바다에 살아, 맛있죠? 와, 야, 뭐 방금 당. 정제되어 있지 않은 신선한 프레시한 맛이 짭짤하면서 이건 아마 해삼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아, 진짜 네.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맛이에요. 이 농담 없어요. 자, 까지는 소리. 예. 와. 자. 자. 요 해삼 내장에 제대로 한번 요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모두 감사합니다. 서서서. 에이. 아, 제가 이거 닦아볼게. 이거 안 되겠다. 와, 사람이다. 어. 야. 아, 열심히 하시다 안 갔음. 어, 이거 한번 통으로 하나 먹어볼까요? 진짜 아니 이건 네. 도전 도전. 통으로 네. 써놓으셨으니까 자 요거. 그래도 요거 아, 이거, 이거 네, 빈 이거. 빈 속을 먹기는 좀 그렇고 여기다가. 아 진짜요? 속을 채워가지고 속을 딱 이렇게 채워가지고. 여러분들 이렇게 먹지 마세요. 진짜요? 단단하네 되게. 해삼은 작게 잘랐어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건치세요. 와. 쏴쏴쏴 말 막히듯 쏴쏴쏴 예. 쏴쏴쏴 아 좋네요. 역시 해삼은? 해삼은 잘라야 돼. 잘라야 돼. 아우 아까 통째로 저 통으로 먹는 거 약간 객기예요 진짜로. 음식은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먹는 게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이게 최고네. 진짜 부드럽고 다른 분들이 드시면 깍두기 씻는 소리 형님 잠시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. 아 녹화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장난 아닌데 진짜 조용히 하시네요. 네, 네. 좀 과음 가게예요. 예. 네. 술 삼아 한번 또 시원하게 소주 딱 한 소주 한번 딱 하면서 요 남은 명란 네. 제가 입에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이거는 소주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요거 남은 명란을 진짜 다 먹고 싶어 가지고 장난 너무 사사사 사랑합니다! 여러분들, 고맙습니다. 옛날 중국집을 추억하면서.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. 제가 국민학교 때 뽀뽀뽀치하게 그렇게 맛있었는데, 그것도 이렇게 안 빨아먹었어요, 진짜. 와, 요거는 진짜, 아이고.
국민학교. 어 죄송합니다. 국민학교. 아, 어차피 형도 국민학교잖아. 네 국민학교 졸업을 해가지고. 와. 요거는 이제 남겨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라이브 소통 하시는 분들과 먹으면서 또 소통할 거예요 여러분들. 네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모두 진짜요? 고맙습니다.